와. 아 이거 민물장어 우리가 드시는. 또 먹고 있어. 애니멀로우 TV. 어 그거 하지 마. 그거 튀어 나오고 있다. 아니 다 보관한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애니멀로우 TV 테드. 아 예, DK입니다. 어 요새 유튜브 보면 많이 본 곳에 저희도 왔습니다. 아니 다들 가길래. 예. 대체 어느 정도에서 예. 왔죠? 와 근데 지금 옆에 막 튀어나올 것 같아요. 예. 나중에 조만간 쇼룸도 하나 만드신다 그래요. 여기서. 맞아요. 이거 뭐 몇 배 되는 걸로 간다면서. 예. 위에서도 내려볼 수 예. 있게. 와. 지금 배가 고픈 것 같은데? 좀 이따 밥 한번 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아까 제가 잠깐 맨 처음 들어왔을 때 이렇게 했으면 엄청 튀었거든요? 그 위에 물 튄 거 있어요 저기? 네. 네. 근데 여기 위에 보니까 이렇게 해놓으셨네 맞죠? 네. 네. 아우 진짜 크다. 이게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3600에 1500에 1000이라고 합니다. 우와! 야! 진짜 오버가 아니라 무서워요. 진짜 이게 압도적이네. 이게 폭이 1500이거든요 여러분. 검은색이라 네. 폭이 안 느껴지실 건데 네.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 이거. 그리고 이런 거 여러분 최근에 그 대형왕 터진 것도 많았는데 대형왕 만들려면 이렇게 만드셔야죠. 그쵸? 이렇게가 어떤 거죠? 이렇게가 네. 이게 지금 전면만 유리해요. 15T 아~ 강화 유리고요. 강화 유리는 여기는 아무리 쳐도 이거 칠하고 사전에 얘기된 겁니다. 이 칠을 쳐도 되는데 모서리가 약하거든요. 아. 그런 부분을 이제 여기만의 노하우로 모서리가 노출이 안 되게 이렇게 매립을 했답니다. 근데 이런 어항은 한번 설치하면 좀 이사는 힘들겠네. 선프저울을 열면 여기 셀프레임이거든요. 아. 셀프레임 위에 얹어져 있는 거라 이사도 이사도 좀 괜찮고 이번에 그 전시할 곳 그걸 이사도 간답니다. 아. 이 저희 주세요. 아무튼 저희가 오늘 또 온 이유가 이제 앞으로 또 우리 골드엔지랑 또 하게 된 일이 또 있잖아요. 골드엔지가 이제 이런 스케치부터 이런 걸 다 되거든요. 어. 그래서 도면 말씀하시는 거죠? 도면이죠. 네. 어항 제작까지 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저희의 뭐가 참가가 되죠? 저는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싫지만 아무튼 네. 레이아웃 좀 하니까 아, 저희가 거기 네. 갈 때는 보편적인 레이아웃 해야죠. 비교적 네. 이런 건 좀 아 그거 가능합니까? 아, 되죠. 네. 상업적 레이아웃 네, 상업적 레이아웃으로 네. 해서 이제 앞으로 골드엔지랑 이제 좀 이런 방향성으로 가려고 하니까 네. 좀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워낙 이 골드엔지 지금 뭐 준호준호님이나 뭐 정부르님이나 대형 유튜버들이 많이 오셨어서 네. 뭐 상세한 내용은 그분들이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회의 겸 이렇게 왔으니까 그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만간 저희가 그 호텔에 가잖아요. 네. 호텔에. 그래서 처음 프로젝트, 첫 프로젝트. 네, 첫 프로젝트가 라운지에 저희가 어항을 세팅을 같이 네. 합니다. 한 사이즈가 어느 정도라 그랬죠? 1800에 600이었나요? 네. 이게 이제 정도? 저희가 들어갈 어항인가요? 자, 여기가 선프 타워고 이제 여기 두를 거예요. 아크릴로 두를 거고 1800에 600인가? 네. 예. 네, 요거는 사면이 이제 테이블이 들어가는 어항이에요. 네. 아~ 그래서 또 우리 DK님의 또 레이아웃을 여기 겸하면 또 멋있는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망했다. 해서 그래서 또 네. 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앞으로 긴장되네. 점점 더 커졌으면 좋겠대요. 네. 이게 이거랑 저희가 세팅할 게 또 이거죠. 네, 여기 요거까지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에 들어가는 어항인데 네. 이제 삼면이 관상할 수 있는 여기도 어종이랑 세팅을 애니멀로 해서 또 해주시면 됩니다. 긴장된다. 큰일 났다. 갑자기 큰일 났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 누드도 누드지만 이제는 좀 프레임 있는 걸로 하고 싶어. 대형 수조들은 프레임이 들어가야 이제 안전성도 훨씬 높고 뚜껑도 있고. 네, 일단 저희도 슬라이딩을 다 적용해서 에, 열고 닫기 쉽게. 사실 물이 요거 위로 올라가야지 더 많아 보이거든요. 요 안쪽으로 이게 그 느낌이 달라. 요 위로 물이 올라가거든요. 역시 고인물. 아, 아 네. 네. 전문가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누드 어항도 좋지만 누드 어항은 이제 여기까지 딱 보이잖아요. 이제 프레임 여러분 한번 쓰기 시작하시면 프레임 못 버릴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투박하다 그랬는데 이제는 좀 다시 할 때가 됐죠. 그렇죠. 그 정도. 그 사심 넣지 말고 네. 그 잘 이렇게 제 의견도 좀 반영해서 세팅하세요. 네. 이번에는 좀 상업적으로. 네, 좀.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도 한번 또 촬영해서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네. 소름이 돋는다. 앞에서 보니까. 이게 제일 큰 거 같아요. 피라루코 진짜 커. 지금 한번 먹이 줄 수 있어요? 제가 좀 녹여놓은 게 있긴 있거든요. 예, 한번 네. 그럼 한번 볼까요? 와, 진짜 잘 나와.
네. 오! 오! 바다장어네요? 아, 이거 민물장어, 그 우리가 드시는 그 비싼 민물장어. 아. 그 머리고요. 예. 네. 여기 지금 한 패키지니까 한 1.5kg? 아. 이걸로 네. 하루에 한 두 번에서 세 번. 네. 와. 아니, 그러면 한 달에 먹잇값만. 먹잇값은 한 100만 원. 아. 네. 뭐 이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네. 네. 그 정도 나온다고. 맞습니다. 요거를, 네, 저는 매일 주니까 사실. 예. 네. 제가? 어떻게 해서? 무서운데? 무서운데? 물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예. 올라가셔서, 예. 여기 위로 그냥. 던져요? 예, 엎으면 돼요, 그냥. 확 엎어버려요. 와. 이쪽으로 올라가야 돼, 이쪽으로. 아, 잘 해봐. 쉽지 않아. 오. 오, 올라온다! 오! 오! 멋지겠다! 확! 보여주세요! 확 던져야 돼. 우와! 여기서 느껴져 힘이. 그 어항이 흔들리게 돼. 근데 이렇게 해도 안 깨진다. 강화율이라. 15T. 와, 쿵쿵 소리가 나는데? 뭐 공룡이야 뭐요? 와. 아, 이거는 진짜 손님들이, 아유, 고객들이, 와. 와. 파도가 쳐. 아니, 없어졌어요? 밖에 안 남았죠. 와. 대단하다. 얘 나 쳐다보고 있어. 아직 배가 못 봅니다. 아, 무서운 놈. 이거 봐, 더 달라고 지금. 와, 씨. 아, 솔직히 좀 이게 있는데도 전 무섭네요. 아니, 저 밖에 있는데도 무섭다니까, 여기 있는데도. 와. 이게 쿵쿵쿵쿵 하는 애가? 대단하다. 이 어항 세팅하려면 얼마 있어야 돼? 한 1,000만 원? 장난치지 말라. 1,000? 어. 한 3,000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1,000만 원에 달라는 거지. 아. 약간 그런 게 장난. 얼마예요? 이거 얼마 정도 돼요? 이거 한 어느 정도예요, 진짜로? 저희가 지금 소비자가로 한. 그러니까 설치까지? 3,000만 원 정도. 설치까지? 네. 와. 와. 근데 이 정도 투자할 만하다, 이건. 저희 스튜디오에 이런 거 딱 하나 있으면 좁아요. 그렇죠. 지금 이건 못 들어가요. 아, 좋네요. 와, 이건 진짜 크다. 자, 골드 헨즈와 이제 앞으로 협업 관계 잘 해서, 네. 컨텐츠 한번 뽑아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거? 네. 자, 지금까지 애니멀로티브의 테드. 듣겠습니다. 안녕! 끝. 이거는 진짜, 오! 쳐다보고 있어! 애니멀로티브.